만큼의 고비는 없어. 구멍을 만들어주고 죽인단 말이지. 너 내가 요만큼을 줄 건데 너 요만큼을 참을 수 있어? 시련을 주는 거지. 이 시련을 극복하면 이만큼이 오는 거야. 대운이라고 하죠. 인생의 가장 큰 운, 걸 대운이라고 하는데 대운은 누구에게나 오는 건가요? 누구에게나 오지. 아, 누구에게나 와요? 누구에게나 오는데 누구에게나 다 놓치지 잘. 아, 거의 다 놓쳐요? 그런 것 같아. 대운이 운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를 것이고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대운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알면서도 놓치는 사람도 있고 몰라서 놓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운은 대운은 평생에 뭐 세 번이 온다는데 나는 있다고 봐. 그러면은 초년, 중년, 말년 이렇게 나뉜다면은 초년에 한 번, 중년에 한 번, 말년에 들어오는 거 아니면 초년에 두 번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아, 그런 거예요? 중년에 두 번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말년에 한 번 들어올 수도 있고 세 번 들어올 수도 있고 다 틀리지.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대운은 누구에게나 들어오지만 잡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 같아. 그렇죠. 이런 네. 무속인들을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올해 당신 대운 들었어요. 운맞이를 하세요. 근데 운맞이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망설였다가 운이 호사다마는 항상 있거든. 네. 운이 좋은 운이 있어도 나쁜 기운이 있으면 절대 이 운을 못 받아.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야, 무속인들이. 네. 그러면은 선생님 말씀대로 선생님 같은 분들한테 이게 대운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 건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알 수 있게끔 좀 대운이 오기 전에는 좀 이런 징조나 느낌. 현상들, 느낌, 어떤 느낌을 받는지. 내가 올해 운이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건 무속인 되기 전에 나의 얘기를 할게. 내가 무속인 되기 전에 아, 나는 올해 괜찮을 것 같아 해서 내가 장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조그맣게 했단 말이지. 근데 진짜로 돈을 그 IMF 때도 나는 돈을 잘 벌었다니까. 그 느낌이 있는 거는 좋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내가 잠을 잤어.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개운하단 말이야. 네. 오늘 괜찮을 것 같아. 네. 그런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니까는 해마다 우리는 이제 구정을 얘기하는데 신정도 괜찮고 구정도 괜찮고 해맞이를 간다 뭐를 한다 그러는데 그랬을 때 아, 나 올해는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런 느낌들이 다들 있을 거야. 근데 모르고도 넘어가서 그렇지. 일반 사람들도 그거는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 오늘은 올해는 괜찮을 것 같아. 뭔가 잘 될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 그게 들 거라고. 그리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든지 잘 될 일이 있기 전에는 바닥을 한번 친다. 그러니까 호사단마는 꼽힌다고. 그래서 호사단마라고. 어떻게 보면은 대운이 오기 전에 징조 중에 하나가 정말 대운이 오기 직전에는 정말 바닥까지 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대운이 오기 전에 바닥을 치는 게 아니고 대운이... 옛말에 죽을 만큼의 고비는 없어. 구멍을 만들어주고 죽인단 말이지. 죽일 것 같지 않아서도 구멍을 만들어준단 말이지. 가령 너 내가 요만큼을 줄 건데 너 요만큼을 참을 수 있어? 시련을 주는 거지. 이 시련을 극복하면 이만큼이 오는 거야. 그 얘기랑 똑같은 비유법이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비유법이야. 오케이 오케이 좋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대운이란 건 선생님 말씀대로 누구나에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대운이 언제 오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일반 사람이? 네 아니요 선생님들한테 찾아. 우리는 알지. 너 2년 뒤에 온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몇 년 언제쯤에 너 몇 살 되면 대운 들어오는데 그 돈 절대 놓치지 마. 아 그러면은 대운이 언제 오는지 한 번쯤 미리 확인을 해서 들어온 나이를 알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죠. 근데 있잖아 그 얘기해줘도 모르던데요. 아 그래요? 잘 넘어 그냥 넘어가던데요 또? 내가 보니까? 아 어쨌든 이야기의 팩트는 대운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운이 왔을 때? 잘 관리하는 거. 모든 게 그렇지만 관리를 잘해야 된다. 돈을 잘 벌어도 관리를 못하면 돈이 터진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